안녕하십니까. 팜캐드 대표이사 권태영입니다. 저희 팜캐드는 2년 전 설립하여 신약 개발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AI 인실리코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파뮬레이터는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구조 예측, 분자 동력학을 이용한 MD 시뮬레이션, 퀀텀 캘큘레이션,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독성 예측 모듈, 그리고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AI 제네레이션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팜캐드는 시리즈 B를 무사히 잘 마치고 휴원스, 삼양홀딩스, 카이노젠 등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 개발 플랫폼인 파뮬레이터를 통하여 카이노젠, 한국원자력과학원 등과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휴원스와 프로탁을 이용한 신약 개발, 삼양홀딩스와 mRNA를 통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을 아이진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중화항체 형성에서 모더나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팜캐드 BD본부 황진아 이사입니다. 저희 팜캐드에서 개발 중인 신약 개발 플랫폼 파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혈액 항응고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단백질, 타겟 단백질의 구조를 불러옵니다. 그 구조를 분석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우리 파뮬레이터가 3차원 구조에 기반해서 후보물질, 즉 화합물, 약물 후보물질을 화합물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화합물의 양자 수준에서의 전자 분포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정보들을 단백질 수준에서 화합물의 전자 분포 그리고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파뮬레이터가 내재하고 있는 AI 기반의 계산식을 통해서 구현을 한 3차원적인 구조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화합물과 단백질 그리고 모든 화합물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의 결합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AI가 파뮬레이터의 여러 가지 모듈을 활용해서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팜캐드는 금년 미국 보스턴, 인도 IIT와 협력하여 현지 법인을 세우고 글로벌 제약사와 다각적인 협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해 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